오늘 낮 12시 54분쯤 경기 수원시 고색동의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3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외부로 연기가 확산했고 목격자들의 신고가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에 50여 건의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여 1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